아씨 아, 나 아니야, 나 아니야. 아씨 화로 아니야, 나 아니야. 존나 맛있겠다. 어. 와, 진짜 맛있겠다. 존나 맛있겠다. 살짝 튀긴 가위로 많이 섰네. 약간 그것처럼 흰. 약간 두께감이 좀 있네 이거는. 응. 그래서 안에 피가 약간 보이는데 그게 진짜. 너 지금 먹을 거야? 그게 진짜. 빨렸다. 먹어보자 일단. 일단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어. 소금장에 찍어서. 소금만 해. 와. 정말 술 땡기는 맛이다. 자영리할 때 술 먹었냐? 응? 자영리할 때? 술 먹었어? 응. 하는 거 다르긴 해. 야, 최근에 생일이었잖아. 소고기 선물이 엄청 많이 왔어. 그래서 한우 말고 다른 그냥 소고기들도 있어. 아, 막 미국산 막 프라임 뭐 이런 거? 맛있지 그것도. 근데 달라. 이거랑 어떻게 달라?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나는 소고기 잘 못 구워 솔직히. 못 굽는다고? 잘 못 굽는 편이야. 그래서 수입산 소고기를 먹으면 좀 질기거든. 한우는 그냥 대충 구워도 맛있는 느낌. 확실히 그렇긴 한 것 같아. 방금 솔직히 존나 대충 구웠는데. 개맛있음. 그러니까 사람들 보니까 막 올리브 오일에 막 마사지도 하고 그러던데. 이게 한국 소잖아. 그지? 이게 한국 김치잖아. 그지? 이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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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한국 김치잖아. 빨간색이잖아. 그거 아니야. 아, 이거 그거 아니야. 와, 너 근데 진짜 존나 네모나게 생겼다. 여기가 아는 지인분이 하시는 데인데 영종이 형 먹으라고 소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. 그분 이름이 태형이야? 응? 일단 뭐 있어? 태형? 김치 추가 좀요 사장님. 응? 바로 어떻게 뭔지 모르는데 더 큰 부위. 지금 너무 커 근데. 이게 세트야 이 네 개가? 그런 거 같아. 지금 네이버 쇼핑에서도 몇 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탑 많이 안에 들고? 탑 200만 위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. 취업천 받은 줄 알겠네. 와. 와. 아 근데 진짜 맛있다. 두께가 뭐 거의 뭐 그거임. 거의 뭐 그거임. 길이가 약간 길이는 거의 뭐 그거고. 여기는 이제 내가 예측하기로는 등심. 내가 약간 등심같이 생겼어? 존나 등심 같네. 등심. 으유 등심. 먹어도 돼? 이거 다 익었다. 다 익었다. 다 익었다. 다 익었다. 근데 소고기가 좋은 게 뒤집으면 먹으면 돼. 그러니까. 기름장 잘 만들었다. 기름장? 무조건 이제 또 소고기인데 격식없게 뭐. 쌈장 와인 이런 거나 먹으면 쌈장 무시발은? 감사합니다. 불 끈 거임? 이게 누구야? 딱 지금인 것 같아요. 레스팅? 플러팅. 플러팅. 웨이팅? 웨이팅. 기다리는 거니까. 스웨팅? 스웨팅. 잘한다. 근데 밖에서 먹는 게 좋긴 하다. 솔직히 초반에 촬영할 때 너무 초라하지 않나. 걱정했었는데.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. 초라하긴 해. 아무리 사람들이 이 영상을 뭐 초라하다 생각을 해도 초라하긴 해. 초라하긴 해. 설마 앵글에 이 행거도 걸리냐? 야 원래 여러분들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소고기를 저번 달에 선물 받아서 촬영을 하려 했는데 제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격리하는 동안 촬영을 못해가지고 혼자 먹었어요 그 선물 받은 거를.
근데 어땠다? 집에 혼자 있을 때 이제 선물을 받았잖아. 개꿀 맛이었어. 혼자 다 먹었어? 응. 그래서 딱 선물하기에도 좋은 것 같고 최근 생일이었는데 소고기 선물 받았다 했잖아. 이런 소고기면 진짜 눈물 나. 그 느낌? 응. 와. 아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한우 한 팩 남아가지고 그 손님 와가지고 구워드렸거든. 형 울더라 그 자리. 너무 맛있다고? 응, 그 자리에서 울었어. 그 울다가 울다가 이렇게 울려다 보는 그 표정 알아? 응응. 그러니까 이게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아 울려 키미야. 존나 마르네. 사람 잘 물어야 된다. 닭고 얘? 아 그치 좀 많지. 어 좀 많지. 솔직히 배부르긴 해. 난 한 5점 정도 먹었어. 왜냐면 우리 이미 1인분씩 먹었어. 맞아. 나 요즘 밥을 많이 그냥 밥 자체를 먹는 횟수가 적어 되게. 아 하루에 한 끼씩 먹고 이렇게? 어 한 끼 두 끼. 안 좋아 그거. 신발로 마. 그래서 나 그거 한 끼 먹자. 그래. 마블링. 고블링. 블링블링. 잘 먹겠습니다. 얘는 얇아서 그냥 바로 먹어도 돼. 어 바로 먹어도 돼. 이제 10kg 쳐먹어 그냥? 젓가락이 없어. 나 진짜 개쩐다 이거. 아 그러네 확실히 기름진 느낌. 기름져가지고 훨씬 부드럽다. 그러니까 약간 코스가 있는 것 같아. 담백한 거에서 점점 기름진 걸로 먹으면 덜 물려. 부드러워져서 더. 아 근데 이거 진짜 부드럽다. 뭐 한우 이 집 한우 좀 한우 한우 좀 한우 아무튼 오늘 선물해주신 태형 한우 태형 한우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먹진 못했지만 오늘 약간 초라한 일부러 우리가 초라한 컨셉으로 밖에서 먹은 거예요. 원래 이렇진 않아요 저희가. 원래 이렇지 않고 원래는 뭐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어, 호텔에서 모텔 호텔이나 모텔 그 언저리에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이제 먹고 맞아. 이런 호화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 한우를 먹기 위해서 집에 이렇게 베란다가 있는데 어떡하냐고. 어떡해. 먹어야지. 어떡할 건데 먹어야지. 어떡할 건데 먹어야지.